여러분 아마 AFK 아레나라는 게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제가 가져온 녀석은 완전 퀄리티 개질이고 이 플레이 방식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작보다 훨씬 재미있어진 AFK 새로운 여정이라는 완전 신작 게임이에요. 원래 전작이었던 AFK 아레나는 세로로만 플레이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번작은 가로로 거기다 퀄리티까지 마치 PC 게임급이길래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도 PC로 대부분 플레이했는데 폰으로 해도 완전 한 손으로 거대한 오픈월드를 즐길 수 있어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특히 저는 이 게임 특유의 유니크하고 고퀄리티한 아트 스타일 덕분에 눈이 힐링되었고 또 모든 대사들이 하나하나 한국어로 더빙되어 있어준 덕분에 평소 스토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저조차도 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점. 게다가 이런 외적인 부분 외에도 예를 들면 이 영웅 수집과 레벨링 기능 그리고 장비 공유 및 방치형 사냥과도 같은 이 게임플레이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혀 복잡함 없이 아주 시원시원한 진행이 가능해서 마음에 들었고 특히 방금 장비 공유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게임에서는 포지션이 겹치는 영웅들끼리 장비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놈 한놈 장비들을 귀찮게 챙겨줄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했고 영웅의 레벨 또한 현재 메인으로 들고 다니는 5명의 영웅들 중 가장 레벨 낮은 녀석의 레벨을 나머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영웅들끼리 레벨을 공유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또 이 게임 속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예를 들면 메인 스토리를 제외한 월드 보스, 꿈의 세계, 천공의 시련, 그리고 이계의 미궁 등의 이 다양한 컨텐츠들도 각각 특색이 다 달라서 메인 스토리를 밀다 좀 막히거나 질린다 싶으면 가끔 병행해주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도 염려되었던 부분은 바로 과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제가 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개발자 인터뷰 내용도 확인해봤고 직접 문의도 해봤는데 이번 AFK 새로운 여정은 특히 이번 런칭 이벤트 기념으로 퍼주기가 개쩔어서 무소과금 유저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뒀고 실제 공식 카페에서도 대부분의 유저들이 글로벌 서버에서 현재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다는 글들이 많길래 일단 저도 이 광고를 막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PVP 컨텐츠와 같은 영역에서는 페이투윈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컨텐츠는 과금 요소가 낮은 편이라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개발자분께서 아예 모든 상품들을 이 퍼주기로 결정했다는 게 떠올라서 도대체 뭘 얼마나 퍼주나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런칭 이벤트로 게임에 접속만 해도 일단 모든 영웅들을 모두 무료로 획득 가능하도록 만들어뒀다 그러고 또 추가적으로 출석만 다 채워도 최대 450회의 뽑기권도 이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고로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전 예약 꼭 참여하시고 보상도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보니 이 출석 체크보다 그냥 탐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보상도 개쩔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고작 이틀 동안 이미 300회 이상 뽑았고 그 덕분에 지금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챔피언 플러스 등급 바로 두 단계 아래 등급까지 벌써 만들었을 정도니 며칠만 하면 금방 영웅 세팅은 다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게다가 잠시 로그아웃만 하고 돌아와도 이렇게 보상을 미친 듯이 퍼주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무과금으로 하루하루 보상 얻어가시면서 플레이하시면 굳이 과금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강력한 영웅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실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하여튼 이제 과금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이 드넓은 오픈월드에서 메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튜토리얼이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몇 분만 플레이해도 이 게임 속 다양한 기능들을 금방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튜토리얼의 경우 기본 전투에 대한 방법부터 영웅들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주는데 그러다 나중에 마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메인 미션을 중심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어요. 저는 마을까지 오는 동안 스토리에 몰입해 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입성하게 되면 다양한 NPC들과 대화를 통해 수많은 퀘스트들도 수주할 수 있고 또 장비 상인으로부터 강력한 장비를 트레저 하우스라는 곳에서는 영웅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재료를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보물 상자들도 먹을 수 있는 등 할 게 많았고 또 여기서부터 맵을 키고 살펴보면 다음으로 가야 할 장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곳들을 위주로 쭉 들어가며 스테이지를 한 단계씩 깨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때부터 계속 전투를 치르고 또 가끔 막힌다 싶을 때는 다른 컨텐츠를 이용해가면서 영웅들도 강화시켜주고 뭐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전투의 경우 여러분이 보유 중인 수많은 영웅들 중에 총 5명을 대표로 전장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이때 영웅들마다 보시면 이 전사, 탱커, 사수, 마법사 그리고 서포터로 각자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대한 포지션별 골고루 잘 조합해서 싸워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일 앞열에 이 탱커와 전사를 뒀고 그 뒤로 마법사와 서포터 그리고 사수를 골고루 배치해서 싸워줬는데 이때 제일 앞열에 있는 이 언데드 전사 녀석이 개강해가지고 단 한 번도 뒷열까지 뚫린 적은 없었어요. 하여튼 이 게임에서의 전투는 여러분이 영웅들의 위치만 잘 배치해주면 이후로 자동으로 전투를 치러주는데 이때 각 영웅마다 일정 게이지가 차면 강력한 스킬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킬이 진짜 판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게 중요했고 또 이 스킬들은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설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설정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스테이지를 막힘없이 깨기 위해서는 영웅들도 꾸준히
꾸준히 강화해주는 게 중요한데 각 영웅들을 강화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이 영웅의 전당이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웅을 선택한 뒤 가장 하단에 보이는 레벨업 버튼을 쭉 누르고 계시면 영웅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 레벨업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웅 진급인데 진급 같은 경우 여러분이 영웅 뽑기를 통해 얻은 영웅들 중 똑같은 영웅들이 나오면 그 영웅들을 진급 재료로 삼아서 진급을 시켜줄 수 있었어요. 제가 보니 레벨업 10번 하는 것보다 진급 한번 하는 게 훨씬 강해지던데 다행히 이번 런칭 이벤트에서 영웅 뽑기권을 마구잡으로 퍼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금방 이 신화 플러스 등급까지는 진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영웅 강화에 있어서 레벨링과 진급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좌측 하단에 보이는 포지션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해당 영웅에게 장비들을 장착시켜줄 수 있는데 이 장비들이야말로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탐험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상점을 통해 새로운 장비들을 얻을 때마다 이 계속 바꿔 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영웅 선택 후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각 영웅들의 무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해당 영웅의 등급이 이 신화 플러스 등급에 도달해야 열리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건 아직까지 도달을 못해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야말로 진짜 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맞다 여기 영웅의 전당에 들어와 보시면 장비 말고도 이렇게 과거의 메아리라는 전투에 엄청난 버프 효과를 부여해주는 이상한 기능도 있었는데 이건 메인 스토리를 완료해가면서 새로 메아리를 하나하나 오픈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전투하는 방법과 이 영웅 강화하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제 메인 스토리를 위주로 쭉 깨어나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메인 퀘스트만 계속해서 깨다 보면 분명 막히는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이 배틀 모드에 나열되어 있는 이 컨텐츠들이에요. 이 컨텐츠들은 각각 다른 보상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우선 여기 이 자동사냥 스테이지의 경우 여러분이 자리를 비우거나 로그아웃을 해 있는 동안 자동으로 쌓이는 그 보상 있죠. 거기서 얻는 보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 스테이지를 계속 깨면 깰수록 그 보상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꿈의 세계라는 기능에서는 보스 몹을 잡으면 영웅 레벨업을 할 때마다 들어가는 훈련 수첩을 제공해 주었고 또 천공의 시련에서는 영웅들을 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토리를 그리고 이계의 미궁에서는 단계별로 적들을 처치할 때마다 마치 로그라이크 게임 마냥 전투에 긍정적 효과를 부여해주는 여러 능력을 제공해주는데 이렇게 모든 스테이지까지 다 깨고 나면 영웅 뽑기권을 제공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당연히 여기 보이는 이 아레나와 명예의 결투장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대결을 펼치는 이 대전장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컨텐츠도 이용해보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한글 더빙 덕분에 스토리 몰입감도 장난 아닌데다 이 영웅들을 육성하고 전투하는 재미까지 아주 훌륭했던 AFK 새로운 여정. 네,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신다면 현재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하시고 어마어마한 보상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번 런칭 기념으로 모든 영웅 무료로 다 얻어갈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무료로 450회 뽑기 기회를 획득 가능하다고도 하니 이번에 그 귀중한 보상들 다 챙기신 다음 저처럼 무과금으로 차근차근 플레이해보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진짜 마음에 드는 게임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개발자 분께는 앞으로도 보상은 하루 이틀 하다 말고가 아닌 계속해서 퍼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과금 유도에서 자유로운 해자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하니 여러분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겠네요. 또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